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1? 지금은 이제 이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있는 패치 뭐 이런 그 기능들 저희 설명을 해가면서 쭉쭉 가볼 텐데요. 우선은 여기 지금 플레이바이 패치 메모리 기능, 얘는 이제 아까 전에 네. 1부에서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면 다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펙트 보드가 나와 있다. 여기에서 뭐 조작이 안 된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세 번째 얘는요. 얘도 이제 플레이 모드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메모리 모드, 그리고 이거는 보드로 보드 모드? 보드 모드, 이거는 플레이바이 뱅크 모드예요. 뱅크가 G뱅크죠. 아까 여기 네. G 내가 ABCDEFG 네. 뭐 이게 네, 알파벳별로 그걸 뱅크라고 했어요. 네. 뱅크 안에 네 가지의 패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패치는 이 네 가지입니다. 근데 오. 이 패치는 이 네 개로 설정할 수 있어요. 오. 예 하면 오. 예. 네 가지 뱅크를 내려서 뱅크를 볼까? 내려서 똑같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메모리 이 애보다 더, 얘가 더 보기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네, 막 그러네요.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 네. 대신 디스플레이가 예쁘다. 예쁘다. 그냥 이름만 이름이 시원하다. 이름 시원하다. 뭐 이런 느낌. 네. 자, 그래서 세 가지 모드로 띄워놓고 여러분들 플레이 공연하실 때 편한 걸로 이제 디스플레이 해놓으시고 공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은 리듬이 있어요. 드럼 머신이죠. 와. 드럼 머신. 네. 그러면 간단해요. 지금 여기 딱 없잖아요. 예. 네. 시작. 오. 그리고 여기는 볼륨 값이 있어요. 내리면 볼륨이 작아. 이거 터치예요, 터치. 올리면 좀 내릴까요? 이기에 보면 리듬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야. 얘를 이름을 클릭하면 리듬이 계속 나와. 그러면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들어보면서 할 수가 없어. 아, 할 수 있네.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플레이를 시킨 다음에 하면 돼요. 네, 왈츠도 있죠. 둔둔딴딴둔. 그리고 메트로, 메트로놈이죠 그냥. 아, 그렇군요. 메트로놈 0이고 4분의 5박자 그루브도 있네요. 네. 오. 여기에서 패치로 또 얘들 바꿀 수가 있어. 자, 이런 느낌이죠. 자, 여기에서 켜놓은 상태에서 우리 루퍼로 갈게요. 네, 네, 루퍼로 바로 레코드. 이거 괜찮아요? 자, 하나 둘 셋 빰. 스탑. 네, 그냥 스탑하면 되고요. 근데 드럼 소리랑 같이 루핑 되니까 되게 좋네. 기타. 네. 기타만도 살려놓았어. 기타만도 살려놨어. 원래 드럼은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네. 드럼이 녹음이 되진 않아요. 네, 그렇죠, 어떤 루퍼도. 네. 네. 드럼을 이제 깔고 나서 그 위에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냥 네. 플레이 라이브 할 때 네. 충분히 네. 가능하고요. 길이감도 되게 길어요. 그렇죠? 그리고 플레이하고 스탑하고 그리고 뭐 플레이 했잖아요. 스탑하고 그쵸? 네. 그리고 플레이한 상태에서 플레이가 된 다음에 얘 그냥 누르면 무조건 계속 오버더블 그쵸? 그리고 이거를 지금 다 지우고 싶어 그러면 얘를 그냥 홀드하면 돼요. 네. 아하, 클리어, 클리어. 네, 끝입니다. 아이고 편해라. 네. 루퍼 세팅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뭐 원하시는 세팅값 찾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지금 우선 플레이, 드럼, 네. 그리고 루퍼까지 좀 알아봤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튜너가 있어요. 그냥 이거 누르시면 튜너를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거 튜너 은근히 네. 되게 좋아요. 감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잘 맞추시네. 생각보다 너무 좋고 네. 이렇게 가셔도 되고 터치하기 싫으시면 발로 여기 꾹 누르시면 이거. 튜너 바로 되죠. 저는 가볼게요. 네. 여기로 뚜욱 누르시면 네, 튜너 바로 켜져요. 네. 이거는 편하신 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튜너할 때는 네. 뮤트 되네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티드 패치 메모리 이거 메모리를 우리가 패치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야 되는구나. 네. 그럼 만들어 볼까요? 네. 아니면 다 설명하고 만들까? 만들고 나서 또 설명하지 뭐. 아, 그래요? 아, 네. 그럼 앰프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앰프 이름이 그 조견표를 봐야 되겠구나. 네, 이게 이름들이 이거 각자 회사마다 또 이렇게 네, 사용하고 불리는 표기 방법이 좀 달라가지고 네, 네.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아무나 한 거 고르시죠 해봐요 아 이거 아 이게 그래서 안 나오잖아요 네. 제가 이거를 미리 써보면서 딱 하나 뭐냐면 네. 아까 드럼 같은 경우에는 드럼 비트 열어놓고 하면은 드럼이 어떤 비트인지 알고 그걸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네. 얘는 안 들려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거 어떻게 하죠? 몰라 이거 선택하고 오케이 눌러야 돼. 네. 마샬 제이지 M800이네. 그러니까 이게 저 다 그렇다. 다 좋았는데 나는 이게 들려야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럼 다시 또 들어가야 되잖아. 이게 싫어. 그럼 또 다시 찾아야 돼. 이 UK30A 하고 오케이 눌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는 거야. 아무튼 이랬습니다. 자, 앰프 아까 전에 뭐였어요? 아까 무슨 800? 마, MS800, 마샬 800. 아 이거 안 들리냐 왜? 네. 아무튼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게인을 좀 줄여볼게요. 뭐 이 정도 하고 다이나믹스 컴프 오케이 드라이브 키스 드라이브 오케이 모드 트레몰로 오케이 하고 딜레이 리버브 딜레이 아니야 리버브 리버브 하고 홀 오케이. 오케이 하고 얘 캐비넷 아까 4 4개짜리 4개 12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를 생겼죠? 네. 저장! 누르면 네. 이렇게 해서 뭐 AA뱅크에서 이 MT 105번 AA뱅크 105번 MT 네. 여기 해서 세이브 세이브 아 이거 세이브로 할까? 해주죠 이따 그래? 지우면 되니까 예. 그래요? 105번 네. 세이브 세이브 네. Are you sure? 네. Yeah, I'm sure 네. 세이브 하면 저희가 만든 게 AA의 105번 네 저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장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심혈을 기울여서 사운드를 만들지 않았지만 네 이렇게 고르시면 된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Change Effect Order라고 돼 있잖아요 네. 얘는요 지금 돼 있는데? 네, 이거 여기에서 네. 얘를 바꾸고 싶어. 바꿀 수 있어. 아, 차례를 바꿀 눌러. 수 있어. 눌러서 네. 바꿀 수 있어. 아. 트레몰로 뭐 뒤에 뺀다던가. 네. 네. 여기도 저장만 갔다는데 저장 안 하면 되는 거야? 네, 이거 저장하면 저장하고 저장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옮길 수가 있는 트레몰로 너무 세죠? 그리고 체인지 앰프 이펙터가 있어요. 오. 얘는 들어가서 바꾼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이 컴프였는데 우린 지금 다른 이펙터를 바꾸고 싶다는 얘기죠. 네. 이걸로 해보자. 사운드 어택. 슬로우 어택. 슬로우 어택으로 바뀌었네요. 슬로우 어택이네요. 이제 들리네. 예. 네. 그렇죠. 뭐 이것도 뭐 바이펙스나 다이나믹 드라이브 이것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바꾸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거. 네. 그래서 다른 거 하다가 여러분 바꾸실 때, 바꾸고 싶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면 체인지 앰프 이펙트. 아. 자, 뒤로 갈게요. 여기서 할 게 많습니다. 애드 네. 이펙트는 우리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추가하는 거야. 추가. 그래서 이펙터 더 추가할 수 있어. 뭐 하나 더 추가해. 뭐 할 거야? 뭐 해? 뭐. 우리 IR 추가해 볼까? 네. IR. 마샬 룸이네. 네. 해봐요. 오. 여기 보면 12인 룸 이게 IR이 이미 다
이 저장값이에요. 예, 그리고 뭐 마이크를 댄다던가 댄다던가 아니면 뭐 큰 방에 있는 같다든지 뭐 이 IR을 이미 입력 값을 여기에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믹싱이 끝난 값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ORG 뭐 이런 거 아시는 분 로그로 갈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IR이 생겼어요. 어, 생겼고요. 네. 이거 울컥울컥 좀 지우죠 이거. 아 지울까요? 네. 그러면은 그래, 이걸로 해. 체인지 이펙터 가서 슬로우 어택 가서. 그냥 컴포. 네. 네. 그러면은 그 세이브. 네. 세이브. 그리고 아까 체인지 이펙터 가서 얘를 앞으로 어떻게 네. 합시다. 네. 오케이. 이렇게 해주. 그냥 볼륨을 좀 줄일게요 마스터 볼륨.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애드 패치 세팅 있잖아요. 애드 패치 세팅 여기는 이제 MT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거를 네. 우리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름? 패치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이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edit amp 이건 amp 값. 아, 근데 어차피 이걸로 돌리니까. 이걸로 돌리고 그리고 뭐 개인 베이스 뭐 이거 네. 여기 돌리면 네. 다시 같이 돌아가요. 돌아가요. 네. 뭐 이거는 됐고. 별로 쓸데 없는 거고요. 그리고 유주 IR. 이 IR 있죠. 네. IR. 네. 여기에 IR 하면 여기 IR이 쭉 나와요. 네. 여기에 IR 값이 링크가 돼 있어. 70까지. 어허. 한번 봐. 70까지가 있고 그다음은 만들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IR에서 바로 우리가 여기 IR을 키긴 했지만 여기 IR로 가면은 유저 IR로 가면은 여기서 바로 IR만 불러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디 아웃 이거는 미디 아웃에 대한 세팅 값이고요. 그리고 이거 에디 올. 에디 올은 그냥 여기 그냥 다 돼요 사실. 여기서 옮겨도 되고 여기서 딜리트도 되고 사실 에디 올에서 다 되는데 앞에 굳이 만들어놨어 그 어플을. 아 이거 왜 굳이 뭐 많아 보이고 싶었나? 그렇겠죠. 이거 5인치짜리 그 네. 디스플레이를 써먹을 때가 없으니까 이 에디 올 네. 여기 들어가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주 샌드 리턴 뭐 레센드 리턴 값을 정해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임포트 IR 이게 IR 값 이것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네. IR 값 IR 값 불러내는 거라서 네. IR 값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여기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임포트 네. 값이 이렇게 있다라고 네.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크리에이트 뱅크 뱅크 만드는 거. 네, 뱅크 만들면 되고요. 이거 MT 들어가가지고 네, 뭐, 아까처럼 하나하나 다 만드시면 돼요. 네. 네, 재밌겠죠? 네. 네. 그리고 체인지 뱅크 오더. 그렇죠. 이것도 뭐 뱅크 다이렉트 뭐 1, 2 해서 뱅크별로 이름도 지정해 놓는 거. 아, 예, 네. 지정해 놓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체인지 패치 메모리 오더. 이것도 뭐 얘를 얘는 이제 1번에 얘가 있고 2번에 얘가 있잖아요. 예. 우리 아까 전에 들어봤잖아요. 예. 얘를 눌러서 예. 바꿀 수 거기서 이제 패치 들어가서 바꾸는 거. 아니 바꿀 수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씨, 봐봐요. 예. 파란색을 해서 그냥 바꿀 수 있어. 뭔지 알죠? 예. 얘 1번하고 2번하고 바꿨어. 뭔지 알겠죠? 얘 눌러서. 내가 해봤단 말이야. 얘 지금 3번으로 갔어. 예. 얘 다시 1번. 1번.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네, 저 다 해봤죠? 네. 그리고 딜리트 뱅크 이건 뱅크 지우는 거고 딜리트 패치 메모리 지우는 거고 지우는 거고 그리고 세이브 패치 메모리 이거는 뭐 우리 딱 다 세이브 하는 거 세이브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셋 아웃풋 그리고 셋 템포 같은 거 하면 되고요. 네. 튜너도 세팅하시면 되고요. 뭐 그런 뭐 거 캘러브레이션 네, 캘러브레이션 같은 거 그리고 오디오도 하면 되고 셋 미디 셋 페달 뭐 셋 시스템 세팅 뭐 오토 세이브 오토 세이브도 세팅이 있네, 가능하네. 네. 그리고 세팅 파워나 디스플레이 세팅도 있고요. 이거는 원하시는 밝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색깔 뭐 네. 뭐 이렇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들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어디 다른 데 들어가면 얘는 지금 다 펼쳐져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 쉽게. 근데 다른 멀티들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냐면은 글로벌 세팅이라고 해서 하나로 합쳐져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또 파일 쳐야죠. 또 세팅값이 또 들어가고 폴더에 들어가고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데 얘는 펼쳐져 있으니까 맞아요. 폴더를 다 꺼집어 낸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딱 보고 이름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로
저는 다 해보긴 했지만 사실 네. 이거 해보는데 막 이렇게 이거 뭐지 뭐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구나 이거구나 한번 하면 알 아. 정도로 굉장히 쉽단 얘기죠. 네, 상식적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식적이게 펼쳐놨어. 아, 좋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제 프리셋을 우리가 변경을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소리를 들어봤잖아요. 네. 그렇죠. 만들었잖아. 지금 사운드. 정말 거제 같은 사운드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운드와 지금 우리가 바꿀 거예요. 아웃풋에서 저기 앰프를 꽂을 거예요. 그냥 앰프 캐비넷을 써봐서 예. 그 공연장에 그냥 헤드에 우리가 꽂는 식으로 예. 한번 얼마나 바뀌나 한번 사운드를 비교해보게 정말. 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아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원래 있는 프리셋을 하자. 아 맞아. 이거 뭐 굳이 뭐 우리가 이거를 왜 들고 앉았어 이거를? 우리가 와 이거 어쨌다 왔어. 자 이걸로. 여기 보시면 IR도 있죠 우리. IR. 여기에 대한 로우나 하이 같은 거 밸런스 볼륨 할 수 있어요. 근데 IR 값은 캐비넷과 심으라고 다르게 IR은 이미 공간감까지 이미 다 적용을 다 해놓은 거라서 이게 값을 매겨놓은 거예요. 톤 프린팅처럼 네.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기본 값입니다. 네, IR. 근데 캐비넷 심으는 캐비넷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캐비넷 우리가 쓰는 거고 저렇게 뭐 네 개 온 네 개 쓰는 거고 IR은 이 캐비넷의 상태에 관해서 IR 적용을 해놓은 거라서 엄연히 네. 다른 값을 적용해놓은 거예요. IR도 있고 그럼 이 사운드로 변경을 해보고 다시 사운드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지금 이제 마샬 앰프에다 정말 무식하게 공연장에 만약 얘를 들고 갔어. 인풋을 뭐, 기타에다 꽂았어. 그죠? 그냥 인풋 꽂았어. 여기 아웃풋 모노로 꽂았어. 마찰로 갔어. 그냥 이거 난 이거를 그냥 페달보드처럼 쓰겠다. 네. 라는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뭐 이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절대 네, 아닙니다. 예.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던 적도 있어요. 저도 예. 그렇고 다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그게 가장 뭐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지금 앰프로 사용하고 시뮬러 하고 여기서 지금 인풋으로 해서 앰프 헤드로 했잖아요. 우린 지금 다 이거를 개별적인 페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IR이 켜져 있잖아요. 우리 예. 지금 뭐 잠깐만요. 오래도 들어. 네. 여기 IR이 있는데 그래서 IR은 캐비넷 시뮬에 대해서 톤 프린팅처럼 이제 그러니까 IR의 역할이 있잖아요. 예, 제작을 해놓은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적용을 시켜놓은 예, 건데 예. 여기에서 지금 앰프에서 다이렉트로 쓰게 쓸 때에는 얘는 그냥 이펙터의 역할로 그냥 사운드 메이킹에서 예, 예. 보태는 느낌으로 예, 저음이 좀 없어갖고 네. 좀 이렇게 넣었어요. 넣을 거예요. 로우랑 예. 하이랑 예. 조절을 하면은 우리가 사운드 메이킹을 할 때 약간의 보탬이 되게끔 이펙터로 지금 사용을 한 거예요. 사운드는 예. 뭐 이렇다고 이게 기계가 고장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IR의 역할은 따로 분명히 있다라는 예. 거는 말씀드리고 뭐 우리가 버블록인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어차피 사운드가 좋아지면 되는 예, 거죠.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얘는 집에서 레코딩 할 때나 이럴 때 쓰면 정말 편해요. 왜냐면 이미 다 소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리고 IR 로더라든지 사운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다가 공연장에서 오늘 공연 한번 해야지 네. 근데 이펙터를 가져가기 싫어 이거 하나 가져갈래? 하고 그냥 난 인풋에 꽂을 거야 꽂았어 하는 소리입니다. 네. 네. 자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럼 앰프 시뮬이 있고 마샬 헤드가 있잖아요. 네. 두 개가 다 물린 거예요. 네. 앰프 시뮬 우선 안 껐어요 저희가. 네 안 껐어요 지금. 그러면 이런 여기에서 먹고 더블이 또 먹고. 되죠. 예. 예. 먹고 더블로 가. 예, 이런 예. 느낌이요. 끕니다. 꺼주면 그냥 얘만 얘 G11 소리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들어있는 페달로만 그냥 뭐 꾹꾹이처럼 꾹꾹이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대신 여기에 IR 있죠. IR 값을 좀 움직여야 되겠네요. 오. 오 좋다. 오. IR 값은 딱 로우, 하이 그리고 밸런스, 볼륨 이렇게 있어요.
캐비넷에 얘 말고 좀 더 여기 아이야 여기에 들어있는 캐비넷을 더 사용하고 싶으면 밸런스 조절하시면 되고요. 네, 약간의 보강하는 느낌? 아, 그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로우 부스터 정도로 쓰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저거 꽂아가지고 모니터로만 이렇게 들었을 때 앰프 안 거치고 들었을 때는 정갈하고 그냥 사운드가 깨끗하게 그냥 레코딩식으로 네, 레코딩을 예쁘게. 받으면 이런 사운드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으면 얘 본연의 사운드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펙터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냥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그리고 공연장마다 내 같은 값이지만 다를 거예요. 왜냐면 그럼요. 앰프가 다르니까. 앰프도 다르고 뭐 앰프 연도 수도 다를 거고 그렇죠. 크기도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IR 쓰고 뭐 하고 싶으면은 얘를 그냥 아, 저 믹서 주세요. 야, 바로 저희가 PA로 뺄게요라고 하든지 아닌지, 아니면 캐비넷을 연결한 샌드리턴으로 해서 샌드리턴으로 해서 파워 헤드 안 쓰고 예. 샌드리턴으로 해서 스피커만 쓰든지. 네. 근데 얘도 어쨌든 캐비닛이기 때문에 네. 그럼 아이어 쓸 필요 없고. 아이어 이거 끄면 되고. 그냥 뭐 이런 식 그냥 네. 이런 식으로 아이어로든 살짝 뭐 가미되는 그런 느낌? 뭐 이런 식으로만 사운드 메이킹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선택폭이 굉장히 네. 넓어지는 거죠. 이제 그 지금 생 G11 소리인데 지금 저쪽이 네. 지금 생 소리인데 좋아요. 뭐 나쁜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뭐 사운드를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서 예, 그냥 드라이브 값도 사실 뭐 좀 어두운 편이긴 예. 해요. 그래서 게인 값 좀 올리고 컴프 주고 볼륨 좀 내린다는 이거 와우다! 아 페달을 아 페달을 여기로 까딱하나 이런 느낌으로 네 사용하시면 돼요. 깔끔하죠 사운드. 네 사실 노이즈도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멀티치고는. 그리고 각자 들어있는 그 페달 자체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서 전 놀랐어요. 사실 줌 기대 안 했는데 워낙 드라이브 소리가 좋다고는 듣고 있었는데 이걸 진짜로 실제로 리뷰해보고 사용을 해보니까 아 좋구나. 그러면은 한 줄 펴 마지막으로 좀 거대하고 간단하게 주시죠. 거대하고 간단하게 저 하나 주면 안 돼요? 어허? 아 줌! 마 좋네! 아줌마 이런 식으로 네. 네 자, 그러면은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좋은 것도 좋은 건데 편해서 아 네. 편해서 네. 저희가 지금 계속 리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멀티 리뷰를 간간히 하잖아요. 네, 네 많이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네. 그렇게 하면서 얘가 가장 듣기 편하고 설명하기도 편했고 설명을 알아먹기도 편했고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그 디스플레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으니까 바로 보이니까 예, 이게 좋긴 좋구만요. 그리고 나는 이 5인치 이 디스플레이가 폴더 들어가서가 아니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냥 찍어서 그것만 예. 세팅하면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갖고 99만 에딧 올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이걸로만 쓰는 것 같은데. 오케이. 네 몇 대 몇? 9.5. 9.9. 아, 저거 진짜 많이 줬어. 진짜 많이 줬어. 이거 정말 많이 줬어요. 왜냐면 나는 레코딩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 요즘 POD나 뭐 다른 것도 많긴 한데 많죠. 난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쓰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순전히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너무 아무나 프로도 써도 되고요. 맞아요. 네, 프로는 더 디테일하게 잡겠죠. IR도 더 많이 쓸 거고 남의 사운드를 더 많이 잡을 텐데 초보도 그러니까 이게 폭이 넓어. 초보부터 프로까지 예, 그 폭이 넓어서 저는 점수를 많이 줬어요. 뭐 가격이고 나발이고 가성비고 뭐고 예. 예, 가성비 괜찮은 겁니다. 그쵸, 예, 99만 8천 원이면
뭐. 두 글자잖아요. 세 글자 안 넘어가. 저 이거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레코딩 장비 하지 말고 네, 이걸로 사운드 카드 뭐 안 사고. 네, 이걸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 쭉 예. 함께 해봤고요. 네. 와, 되게 재밌었죠? 예. 네. 다음 시간에 힘드네요. 다음 시간에 멀티는 아니겠죠, 뭐 다음 시간에. 아니겠죠. 이렇게 예. 이어서 하진 않겠죠. 그렇겠죠. 예. 더 멋진 예. 기어가를 가지고. 저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절기니까 감기 진짜 조심하시고요. 뭐 겨울도 이제 빨리 올 것 같은데. 예. 네. 코로나 특히 조심하세요. 계속 조심해야죠. 예, 그럼 뭐. 한 1년 더 조심하세요.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